온 마을이 꽁꽁 얼어붙은 이날 아침. 80을 바라보는 연세에도 금리 할머니는 꾸미고 단장하는 걸 여전히 좋아하신다. 뭐든지 자연 그대로 살아야 돼요. 그냥 그것도 안 해도 되는데 아유 남 앞에 가면 추한 거가 내가 싫으니까 이렇게라도 걔도 늙은 얼굴이라도 이렇게 좀 카바를 해봐야지.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흐트러졌던 적이 없다. 이렇게 나와 이렇게. 도깨비 장난해. 도깨비 장난하는 걸 왜. 이장님도 멋쟁이 아내가 싫지 않다. 야 커피. 마누라한테 효자 놓쳐가지고. 내가 시태도 이렇게 타주느라고. 아이 커피를 안 먹어서 가르치려니까 안 가르쳐줘. 아니 진짜로 나는 그렇잖아. 자기 그 안 먹는 줄 알면 안 줄 텐데요. 자기 타라서 정말 먹을래냐고 물어봐. 그래서 내가 아니 그냥 주면 먹을 텐데 왜 먹을래냐고 또 물어보는 건 뭐냐고. 한 잔 안 먹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먹어버려서라면 이제 한 잔씩 먹을 때가 되게 있겠지 이제. 그래서 이제 조금씩 마셔. 그래도 이제 1년만 지나면 한 잔씩 마실 수 있어. 뭘 해도 같이 하고 본 모양이다.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 할머니. 통근 차는 이장님의 오토바이다. 이러니 늘 연애하는 기분이 싫다.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두 분은 어릴 때부터 보아온 사이다. 도착한 곳은 마을회관. 부창부수라고 이장님뿐 아니라 금리 할머니도 40여 년 동안 부녀회장을 거쳐 지금은 노인회장을 맡고 있다. 그 보답으로 마을 사람들이 부부 공로비를 세워줬다.